오늘 이렇게 우리 한복 알리기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헤럴드의 정원주 우리 대회장님, 또 최진영 대표님, 또 우리 김선 이사장님, 장기봉 감독님, 또 우리 인덕대학교 박원숙 총장님을 비롯한 네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문화에 관련돼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선 이사장님과 함께는 또 얼마 전에 부산에서 에펙 국제대회가 열린 곳에서 한복 패션쇼에 참여해서 제가 직접 문무대왕 그 옷을 입고 패션쇼를 같이 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이 문화는 그 나라의 격입니다. 그게 중심에 한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복은 한류의 원조입니다. 고조선부터 우리 조선 말까지 우리 모든 우리 민족, 우리 서민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화가 난게 동북공정입니다. 고구려가 발해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올림픽을 보셨지만 한복도 자기 소수민족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특히 태권도도 달마 대사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국회의원 때 제가 금배지를 달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어요. 천지에 올라가서 제가 태권도 구단 도복을 입고 동북공정에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헬리콥터로 독도로 날아가 가지고 독도 상공 그 헬리콥터 앉는 그 선착장에서 거기서 또 퍼포먼스 하면서 일본의 독도 침탈에 항의하고 그런 애국운동을 했었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장기봉 감독님과 김선 이사장님 한이 행사가 정말 저는 애국하는 행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카타르 우리 대사님과 함께 이렇게 양국 간의 우위도 존중하고 또 월드컵을 축하해 주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갖게 돼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저도 열심히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이 경해루는 엄청난 곳이잖아요. 우리 그 조선 왕궁의 가장 대표적인 사신들을 접대하고 왕과 신하들이 연회를 베풀었던 이런 중요한 장소에서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특히 김현숙 우리 한복 명장께서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의상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